글로벌 해운항만 시장의 전망을 알아보는 제4회 부산국제항만 컨퍼런스 2016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렸습니다. 불확실성의 파도를 넘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해운시장 전망과 항만업계의 미래, 글로벌 신물류체계에 따른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선 시장 전망 및 대응 전략 등의 주제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회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진해운 사태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시인텔의 알람 머피 대표이사는 지난 2년간 4개 선사가 다른 대형 선사로 인수합병되면서 각종 네트워크와 경영 시스템을 유지했지만 한진해운은 파산을 결정했다며 이번 사태의 교훈은 컨테이너 선사를 파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